군에 대한 궁금증을 1분 안에 해결해드립니다. 임진왜란 당시 해전에서 활약한 거북선, 이 거북선을 부대 상징물로 쓰고 있는 미군 부대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부산에 주둔하는 미 육군 837 수송대대입니다. 이 부대는 1997년부터 초록색 테두리 안에 황금색 거북선이 그려진 그림을 부대 로고로 쓰고 있습니다. 로고의 거북선 중앙 도세는 한국이라는 한자가, 한미 깃발에는 부산이라는 한글이 적혀 있습니다. 로고 아랫부분에는 부산항을 뜻하는 포트 오브 부산 코리아와 부대 별칭인 카고 킹스, 화물의 왕이란 뜻의 영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주한미군에 따르면 거북선 로고는 1997년 837 수송대대가 만들어지면서 탄생했습니다. 거북선 로고는 당시 837 수송대대 군무원이었던 카이 캠벨 씨가 도안했는데요. 캠벨 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순신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제독이라며 그가 만든 거북선은 한국 해군의 혁신 상징으로 널리 알려진 만큼 거북선을 부대 로고로 택한 건 당연했다고 전했습니다.